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담비를 내려주시고 이 새벽의 담비 가운데 기꺼이 주님 앞에 달려나온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생명력과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오늘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어떤 누구에게는 이 아침이 또 근심과 걱정과 아픔으로 눈을 떠야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과 아픔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도리어 그 사건과 또 아픔과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땅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앞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께서 계획되어진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움직이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잖아요. 돌아온 주일날 본문을 묵상하고 하니까 거기에는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이 바울은 새 사람, 속 사람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는 아마 바울의 의식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비록 예수님 믿기 전에 형편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져서 정말 새 사람을 되었고 새 옷을 입었으니 오늘도 주님 안에 기쁨 가운데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국 프로그램 중에 이 각막이 손상에 되어진 시각장애인들을 찾아서 그 각막을 이식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어요. 거의 뭐 반평생을 보다가 각막이 손상됐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던 후천적인 장애인들이었는데 몇십 년을 보지 못하다가 각막 수술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되어진 그 장면 앞에 너무나 감동적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던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야, 저렇게 보지 봤던, 봤던 눈, 그 다음에 병 때문에 보지 못했는데, 다시 보게 되어진 삶이 저렇게 감동적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은 엄청나게 감동적인 거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직 많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잘 인식되어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쪽이나 또 하늘에 있는 사람들 쪽에 봤었을 때에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이 사건은 정말 엄청난 감동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따라 결단과 의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내가 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을 통해 새롭게 되어진 이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감동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도 묵상하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살아간 삶이 좀 비록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감동과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근본적으로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두 가지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이방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흔히 다른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라 하면 이스라엘 외에 다른 백성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요 앞으로 이 이방 요 부분만은 좀 다르게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원문의 이 이방인은 미개인 또 원시 부족 이런 거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도 원주민들이 있죠. 최근에 브라질에 한 부족이 사라졌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브라질에는 여러의 이제 원주민 부족들이 다 이렇게 모여 사는데 한 부족이 예전에 어떤 사건 때문에 많이 죽고 한 사람만 살았는데 한 부족에 그 한 사람이 나중에 찾아가 보니까 자기 죽을 준비를 다 하고 자연사했다라는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야기가 최근에 기사에 실렸는데 여러분 지금도 원주민들을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간 삶과 오늘 문명 속에 살아간 우리의 삶은 질이 너무 다르잖아요. 옷을 입는 거, 먹는 거, 사는 것부터. 여러분 그런 원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 사회 속에서 자랑거리가 있다면 원주민 사회 속에서의 성공이 있다면 그들의 그 성공과 그들의 자랑이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부러워할 건가요? 아니겠죠. 네, 그 차이인 거예요.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방인 것 같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으로 원주민이에요. 원적으로 미개인 정도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자랑과 그 성공은 우리가 영적으로 된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땐, 즉 새 옷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빠지지 말아라 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허망함, 여기서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할 때 허망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허망하다는 표현은 알맹이가 없다는 표현이에요. 겉은 뭔가 있는데 속에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도도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본즉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전도서에서 얘기했는데 이때 헛되다라는 표현과 허망하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즉 뭔가 잡으려고 했는데 잡아지지 않는 거, 무엇인가 있는지를 알고 실제로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물질이 풍부하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명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들이 없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로라 잉글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평원이라고 하는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현대인의 사람을 뭐로 비교했냐면 메뚜기 떼로 비교했어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메뚜기 떼 나오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 쪽 안에서도 메뚜기 떼가 창궐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기사로도 많이 보는데 이 메뚜기 떼는 닥치는 대로 먹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알을 낳고 이 알을 돌보지도 않고 그냥 가요. 그럼 그 알은 자연 또 새끼가 나는데 쉼 없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같은 방향으로 이동해 갑니다. 이동해 가다가 집이 있으면 예 집도 타고 넘어가고 가다가 뭐가 창문이 있으면 창문도 막히고 우물이 있으면 우물이 빠져가면서도 같은 방향으로 가요. 방향을 틀지 않아. 그냥 본능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는 방향은 목적도 의미도 없어 보여. 그냥 메뚜기의 본능입니다. 살기 위한 본능으로만 예, 떼거지로 몰려 날아가는 거예요. 먹을 것만 있는 곳이 있으면 무조건 뭐가 막히든 간지 상관없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현대인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대평원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메뚜기 떼와 같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황무지와 같고 모든 사람이 달려가는데 왜 달려가는지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오늘 1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은 그들에게 있는 두 가지의 병을 지적합니다.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영적으로 무지함과 마음으로 굳어지는 이 두 가지 병, 영혼의 병, 마음의 병을 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병이라고 한다는 것은 영적 지각이 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혜가 있고 많이 배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영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예, 그런 무지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이때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새 잡는 공기총이 있어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새 잡으러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전 소고기보다 쇠고기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새를 잡아 먹일 때마다 새 한 마리가 소고기 한 근이다 막 이러면서 먹였는데 나중에 호주에 오니까 새를 보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저게 무슨 맛일까? 저는 아직도 쇠고기의 그 새에 대한 고기 맛이 아직도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저 새를 보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저 새의 아름다운 모습을 봐야 되는데 저는 그걸 먹어봐서 그러는지 자꾸 새 저 맛은 어떤 맛일까? 여긴 새가 또 크잖아요. 살이 많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으면은 저 새를 보고 아, 아름답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놀랍다. 저 새들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까? 뭐 나름대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다 내 살아가는 본능에 먹고 마시며 하는 거에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은 새를 보더라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자연을 보더라도 그 보는 시각이 다른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마음의 병이라고 한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감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굳어지는데 이때 굳어진다고 한다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양심의 마음이요, 죄를 인식하는 마음인 거예요. 뭐 기쁨과 슬픔에 대한 뭐 이런 게 아니야. 왜 일반적인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도 기쁨고 슬픔고 뭐 이런 거 다 느끼거든요. 근데 양심, 즉 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죄를 내 마음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을 품지 아니하면 결코 가능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품어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하는 그 죄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죠.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었을 때 신학생들끼리 같이 논의하고 논쟁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네, 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거를 한참 논의를 한 결론이 뭐냐 그러면 믿음의 눈이 밝으면 밝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죄의 범위는 점점 넓어진다. 점점 커진다. 마치 거울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러운 것을 더 잘 비춰주는 것처럼. 하지만 거울이 지저분해지고 거울이 재구슬을 못하면 묻은 거, 더러운 걸 보아도 더러운 걸 알지 못하는 것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한 것들의 양심이 더 밝아져요. 죄악이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고백은 그거는 거죠.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구나, 이런 죄를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은혜가 큰 거예요. 하지만 그 죄가 내한테 어떤 것인지 뭐 얼마나 큰지 모르면 뭐예요? 그 은혜가 그것밖에 없는 거죠. 18절 끝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들에게 벼락같이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들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되게 강하게 얘기한 표현입니다. 너희는 다르지 않냐? 너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어떤 배움을 받았는지,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아니까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돼.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안에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즉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내가 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 이 변화를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인 지각이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각을 더 민감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굳어진 마음이 살아나게 되어진 거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죄에 대한 수치심을 조금씩 발견해 감으로 인해져서 그렇게 발견해져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은혜를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월드비전의 설립자인 바피어스라고 하는 분이 쓴 기도문에 이런 기도문 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로 인해 제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전혀 자기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 남의 나라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내 자식처럼 키울 수 없는 것을 이 바피어스는 느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로 인해 제 마음도 아프게 해주십시오. 네, 그 마음이 있어야 나도 그 아이를 내 자식처럼 키울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피어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인해서 회복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주어진 인생과 내 주변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아침의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의 감정에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진리를 품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어지는 것이 기쁨의 감정에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려운 일 닥친다 할지라도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 우리 차선호 집사님이 저는 갑자기 찾은 질병 앞에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아, 도리어 저를 먼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고 다 이길 수 있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그 집사님의 그 마음 안에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불행을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기려고 하는 그 집사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걸 증명을 해보이는 거라 좀 믿습니다. 마지막 하라는 거룩한 열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우리는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러게 거룩한 열정, 내가 왜 사나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열정, 하나님 때문에 살아내어지는 인생을 놓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침을 받은 존재이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 깨달고 싶고 이 아침에 영적인 지각과 굳어진 마음들, 기쁨의 감정, 거룩한 열정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